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충북 청주 FC가 경남 FC와의 수중천 혈투 끝에 홈에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선발 공격진의 대폭 변화를 준 게 효과를 봤는데 두 달여 만에 거둔 홈 승리로 리그 순위도 상위권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HCN 스포츠 박종혁입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빗줄기 속에 열린 경남 FC와의 15라운드 홈 경기. 홈 승리에 두 달여간 굶주린 충북 청주 FC는 공격진에 변화를 주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승리를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단체 관람에 나선 기업 임직원 가족 등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며 몸을 아끼지 않은 선수들에게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생동감 있고 가까워서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하고요. 자주자주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변화의 결실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나왔습니다. 리그 8경기 만에 선발로 나선 공격수 정성호가 드리블이 쉽지 않은 그라운드 상황에서 상대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상대 골문 구석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뛰는데 이제 비까지 오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규칙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선수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변수의 상황들도 많아지고 그런 정신력에서 지지 않으려고 좀 더 뭉쳤던 것 같습니다. 이후 충북 청주는 전반에만 7개의 슈팅을 몰아치며 물 만난 고기처럼 상대 수비진을 헤집었습니다. 그 사이 충북 청주 특유의 짠물 수비와 소문장 박대한의 번뜩이는 선방도 빛났습니다. 후반 85분 공격수 우드가 경합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수적 열세를 겪기도 했지만 충북 청주는 탄탄한 수비와 상대 슈팅이 골대에 맞는 등 행운이 따르면서 지난 3월 거제 시민축구단과의 경기 뒤 두 달여 만에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홈 승리를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했고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날 HCN 편파 중계에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경기 내내 이어진 가운데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 당첨자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홈경기 승리로 홈과 원정 경기 각각 2승 3무 1패로 균형을 맞추며 리그 5위로 도약한 충북 청주. 다음 달 2일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FC 안양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스포츠 박종혁입니다.